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부산에서 올라온 애국 청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탄핵이 원천 무효인지, 왜 탄핵이 기각되어야만 하는지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국에 대해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극기 장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 없다,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쥐고 있던 모든 세력은 사실상 적들에게 완전히 무너졌고, 언론, 검찰 등 가장 날카로운 검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님을 겨누고 있습니다. 거기다 헌재 어떻습니까? 이영선 씨를 독촉하시는 모습 보셨습니까? 헌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나서기 전에 저희 조부께서 저를 계속 말리셨습니다. 네 생각이 맞다, 하지만 전국이 좋지 않다, 잘못하면 목 날아가기 십상이다. 저희 조부께서는 북한에서 공산당을 피해 내려오셔서 북한에 맞서 싸우신 참전 용사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저를 걱정하시면서 말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나설 수 있었던 명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자랑스러운 태극기 물결이요, 또 하나는 바로 황교안 총리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해 총리 자리가 김병준 씨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보수는 다음 구심점이 없습니다. 무너졌을 겁니다. 북한에, 아니 정확히는 중국에 넘어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끔씩 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왜 황교안이냐, 반기문도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황교안 총리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냉전체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미국 소련 구도에서 미국 중국 구도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두 세력의 교전지는 어딜까요? 전 세계 유일의 사상 분단지역, 바로 한반도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중국이 우리 한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극히 사대주의적입니다. 이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저희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휘둘리지 않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안보의식이 투철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에 비해 각종 비하 발언을 쏟으면서 힐러리를 지지했었습니다. 여섯째, 그러면 트럼프의 성향은 어떠한가? 트럼프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득적으로 필요하더라도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국 동안 황교안 총리님께서 보여주셨던 안보의식, 더 말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대안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님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절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절대 표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아, 물론 개인적으로 차차기는 김진태 의원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병준 카드를 거절했던 것은 저들에게 뼈아픈 자충수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전국이 미묘하게 비틀리면서 이 태극기 물결과 맞물려서 저에게는 적어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저는 어쩌면 그 이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끝자락에서 다음 세대로 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물려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대한민국이 끝날지는 모두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나와주신 점 정말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